이번에도 말큐비 천사먹 게임들 스타리그 3, 4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또 역전성이에요. 네, 그거 참 묘한 게 정말 그 프로토스가 그 강민식의 플레이, 예, 강민식의 투게이트를 하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일단 질럿 뽑다가 이건 질럿으로는 재미 못 뽑겠구나 싶으면은 바로 테크트리 올리고 막 수비에 주력하고 막 이런 플레이를 왜 하냐면은 지금처럼 질럿들 잔뜩 만들어 놨는데 가가지고 예, 저그 앞마당이라도 부숴야지 이러고 막 갔는데 싸움하다가 앞마당은 결국은 HP는 많이 줄였어도 파괴는 못하고 다수의 저글링에 싸먹여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거의 집니다, 솔직히. 네. 웬만하면 이런 거 역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변형된 패턴들이 나오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경락 선수가 그 질럿 러쉬를 맞고 나서 분위기 좋아. 아, 이건 분위기 좋아.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딱 뜨면 이런 경우에 프로토스는 무조건 앞마당 먹으려고 하니까 뮤탈리스크로 앞마당 본진 막 괴롭혀주고, 못 나오고 프로토스 그 다음에 러커로 갖고 따다닥 박아놓고 그리고 딴 데 멀티 먹으면서 목동 체제 이러면 조용호 선수가 그렇게 해서 박정석 선수 잘 이기잖아요. 거의 그런 건데 그래서 뮤탈리스크 딱 뛰어서 가면서 드론 막 하고 있는데 한방 아콘 질러트려 이거 그냥 쓸린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화면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박정석 선수의 어떤 그 질럿과 아콘 드래곤이 이제 내려오는 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력이 없으면 성크콜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성크콜이라도 지어야죠. 예, 지금 보면은 드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것은 충분히 저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클릭콜로 짓고 이제 너무 타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너무 유리했던 상황에 이 박경라 선수가 배짱을 너무 부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럿이 딱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콜로님 안 돼. 늦었죠, 진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순간에 박경영 선수의 앞마당이 밀리면서 두 번째 경기 끝났습니다. 1-1 동점. 이제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 오늘 경기 참 그 중간에 중계하기 난이도가 높은데요. 예. 근데 뭐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공격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용호 선수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간에서 역전 잘 안 당하고 이런 플레이 하는 선수일수록 아낌없이 성공콜론 좀 짓고, 예, 그리고 또 역전 굉장히 안 당하는 박용욱 선수 보십시오. 박용욱 선수는 물론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도 잘하긴 하지만 어쨌건 아주 안정적으로 유리하면은 그걸 굳히기를 팍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의 상대가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나의 공격, 네.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운영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 쪽에 집중하면서 뭔가 하고 있을 때의 빈틈 같은 게 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워낙에 잘 알다 보니까 예, 이런 경기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가요. 뭐 보이면 바로 갑니다. 안 기다려요. 자, 그래서 역전승이 오늘 뭐 역전분이 이거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두 경기 했는데. 3경기 보내드릴 텐데 3경기 보내드리기 전에 말큐빌 천사먹 게임의 스타리그의 이벤트죠. 엔토이 프로게이머들에게 우유를 줍시다. 행사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토이 이벤트 엔토이 신개념의 커뮤니티죠. 미네랄과 가스보다 중요한 우유를 모아라. 네, 스타 할 때는 뭐 미네랄이나 가스가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네, 우유 중요합니다. 팬 여러분의 활동에 따라 8강 요런 선수들의 우유 양이 다른데요. 이면 선수 네, 이번 시즌이 끝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예, 이면 선수 밑으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이명 홍진호의 차가 네, 또 홍진호 박정석도 거의 더블이고 네. 예, 박용욱 선수가 예, 이번에 결승에 오른 예, 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민 선수 팬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냥 놔둬도 잘하는 선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강민 선수 결승전 뭐 일주일 동안에 많이 팬들의 힘이 모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엔토이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순위 이면 선수가 확실하게 1위로 앞서 나가네요.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릴 텐데 세 번째 경기 맵이 패러독스 마이큐브입니다. 자, 맵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그가 너무도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맵인데 프로토스 때 저그는 4-1이 아니라 3-1입니다. 3-1. 예, 3-1이고 예, 뭐 아무튼 3-1입니다만 실제 체감상의
밸런스는 4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4대 0인 것 같은데. 예. 예, 저그가 참 그 이기기 힘들고 이 저그의 유일한 1승이 오히려 첫 경기 첫 경기는 아니었나요? 뭐 아무튼 초기에 저그가 이긴 거였는데 성학승 선수가 김환중 선수를 눌렀습니다만 그때는 성학승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이긴 것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김환중 선수가 온게임 내 첫 무대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긴장을 해갖고. 그게 좀 크게 작용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 2맵에서 가장 선전을 한 건 박상익 때 박정석에서 박상익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박상익 선수가 참 잘했는데 좀 아쉽게 진 바 있긴 있는데 네, 어쨌건 뭐 이번 경기는 뭐 어떤 이유에선지 박경락 선수가 저그로 테란이 아니라 저그로 플레이를 한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테란으로는 박정석 선수하고 연습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테란으로 할 수 있는 5만 필살기를 박정석 선수가 이미 다 경험해본 상태에서 테란으로 해도 잘 못 이긴다. 네. 예, 어차피 질 거면 차라리 적으로 지는 게 낫고 그리고 적으로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살기를 뭔가 발휘할 여지가 있긴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박경락 선수가 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패러독스가 물론 프로토스가 좋습니다만 오늘 뭐 1, 2차전 다 보니까 예측 불허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변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순간 방심했다가 한순간 상황 잘못 짚으면 그대로 집니다. 오늘 1, 2경기 다 그랬습니다. 3경기 패러독스 마이큐 분명히 박경 선수가 적응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박정락만 해법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2004 게임넷 스타리그 3, 4위전 나란히 박정석 선수의 응원 그 문구와 박경락 선수의 응원 문구가 이렇게 모여있군요. 뭐 그냥 예, 오늘은 좀 사이좋게 응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빛을 응원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빛 분위기가 아주 다운돼 있거든요. 박정석과 박경락 정말 이번에는 수종적 적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박경석 두 번째 경기 역전으로 이끌면 3경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입니다. 7시 프로토스 7시 박정석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경락 선수의 진영은 1시입니다. 1시 박경락 저그 1시 박경락 저그 7시 박정석 프로토스 게임스 네. 1차전 모습에서는 양 선수 모두 다 상당히 어둡고 좀 굳어있는 표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몸도 풀리고 예 경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프로 선수들 경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기건 지건. 그렇죠. 네. 박정석 선수 두 번째 경기 분위기는 이거 뭐 거의 다 진 분위기였습니다. 뭐 한방. 상대편 예측까지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예. 그때 그냥 아카드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선맵에서의 어떤 그 저그의 약세에 대해서 예,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저그 선수들이 너무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이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어떤 그 섬전에서 프로토 상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그 선수들 프로 게이머들이 좀 예, 앞장서서 개발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지 배틀넷에서도 섬전, 뭐, 저그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대요. 엑스트랙터 건설 하나 하고 있고요. 선맵 2인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상황 없이 무난히 진행됩니다. 스포닝풀 거의 들어갔고. 과연 이 3경기 박경락이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응원 문구네 박경락 선수 2004 몬게임의 마이큐브 3,4위전까지 오신 것을 경축드리며 이번에는 꼭 시드를 받으셔서 무릇 자신의 영광과
전이동. 네. 전이동 이들에게 기쁨을 가득 안겨주세요. 4강전의 아픔은 모두 잊으시고 승리하시오. 4기 스타리그의 시드와 함께 마이크 후배 3위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렇죠. 3위는 결승전에 와서 상 받을 수 있어요. 4위는 그렇죠. 없습니다. 4위는 듀얼 토너먼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쓸쓸하게 듀얼 토너먼트 준비해야 되고 이번 듀얼은 또 해피리면은 또 내려가게 되면은 예, 스타리그 4위에서 내려가면은 또 같은 팀 동료인 경기섭 선수가 또 첫 판에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명 그 이 소속되어 있는 선수도 오리온의 김성재 선수와 김현진 선수거든요. 정말로 만만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서 듀얼로 내려가면 또 스타리그 진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아, 지금 박정석 선수 일단은 예 커세어 쪽을 선택을 안 했거든요. 예 빠른 드랍 작전을 또 구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질럿 드랍 하고 그리고 커세어 뭐 이렇게 예. 갈 수도 있죠. 로보틱스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생각인지. 예 보통 그 커세어가 나오는 타임이랑 예 셔틀 나와서 병력 태워서 가는 타임이랑 그렇게까지 또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통 커세어 가서 날아가면은 병력 없고 예 뭐 태커 올리고 드론 생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긴 합니다. 오그라스 쫓아내고 있고 로보틱스 예. 서버 TV에 만드는군요. 과감한데요. 이건 좀 의외네요. 이 박정석 선수가 박경락 선수하고는 이맵에서 저그전 연습은 안 했거든요. 박경락의 저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가장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예. 일단 스타게이트 두 개에서 올려가지고 커세어 꾸준히 모으면서 뭐 리버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플레이로 아주 무난하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했는데 예, 이건 거기에다 커세어 리버 체제가 사실 섬전에서 프로토스가 강할 수 있었던 조합이었고 사실 이런 체제라면 오늘 박경락 선수의 어떤 뮤탈리스크 테크트리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그 대역선 가로질러서 가져 태운 것은 프루브 하나, 질러트 하나, 드라군 하나 정도로 보였는데요. 셔틀 예, 날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해철이 3개째 넓게 넓게 퍼트리네요. 박경락 선수 그쪽에. 스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뮤탈리스크가 나오든지 간에. 네. 중앙 쪽으로 그냥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오버로 정찰하는 방향으로 그냥 쭉 갑니다. 반대 방향이죠. 그 방향에서. 예. 그까지 왔어요. 커세어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박경락 선수에게는 아주 뭐 예, 더 좋게 됐죠, 지금 상황이. 네, 들어갑니다. 아니, 예, 근데 프로브는 왜 왔죠? 공격력을 좀 더하기 위함인가요? 스쿼드 나왔고, 좌쪽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단 경력, 강화했을 때 공격형 병력은 없어요! 셔틀은 이미 이제 본질적으로 도망가고 있고, 또다시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예. 상대 박정수 선수가 커져라고 숙단을 했던 겁니다. 예, 완전히 예. 단정적으로 이제 거의 뭐,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뮤탈리스크가 나왔으면은, 거의 예. 네, 오히려 박경락 선수가 참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네. 아, 거참 진짜 두 선수 오늘 예측하기 힘들게 플레이하네요. 잘 뭐 연습 정말 많이 했을 선수들인데 아무튼 그리고 박경락 선수 박정 선수는 셔틀을 몰래 감춰놓았는데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스콜즈 나왔으면은 아, 또 길을 터주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셔틀이랑 만날 수도 있거든요. 아, 빠진 예. 아 살짝 도망갑니다. 근데 좀 다수의 스쿼지가 잡히겠는데요? 셔틀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셔틀. 예, 아, 예. 여기 피하더라도 시간 길이 많고 어쩔 수 없습니다. 셔틀이 속업 셔틀이니까, 예, 살살 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캐논 하나, 이거 방향 틀 때 위험하죠? 한방 맞았고, 반대쪽에서. 이제 스쿼드 여러 개 잃었습니다. 예, 스쿼드 너무 많이 잃었죠, 지금은. 아, 지금 만약에. 물론 결과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예 뮤탈리스크 뽑았더니 거의 뭐 지지 분위기였어요. 아까 그 이 프로브가 얼쩡거리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박경락 선수가 봤을 거거든요. 네. 지금 예 뭔가 그 좀 박경락 선수가 좀 정신 없고 좀 약간 어리버리한 상태인가요 지금? 그 프로브를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때 잡았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 믿는지 아무튼 게이트웨이 세 개를 상대편에 폭발해 줬습니다. 폭발은 가장 자리에 딱 줬습니다. 별다르게. 아까지 박경락 예,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예 히드라리스크 책재기 때문에 아 뒤에 예. 지금 캐논도 짓고요. 예. 아 발견하겠네요. 지금 뭔가 오죠? 발견해야 됩니다, 박경 선수. 아 예, 히드라리스크 그렇죠. 네. 예 아까 전에 프로브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예 가보죠 당연히. 아 그 프로브 그냥 아주 그냥 상대방 진영에다가
예, 드래곤 질러 내리면서 거기다가 프루브도 함께 내렸는데 그 프루브로 가서 건물 짓는다. 이거 리버죠. 그리고 아, 저쪽에 전진계 게이트 좀 신경 쓸 수가 없죠. 이번까지도 떨어지면. 아,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14킬. 네, 히드라리스가 포토캐논 공격 저쪽. 예, 전 게이트웨이를 공격하느라고 병력이 없어요. 네. 아, 뭐 가? 아유, 그냥 대놓고 그냥 질질. 예, 린리 이제 당연히. 이정수. 뭐? 너무 성급하게 거의 게이트 짓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 그 노출돼도 노출되는 걸 그냥 바랐던 것처럼 가운데 뜨고도 그냥. 리버가 떨어지네요, 박정남. 네, 박정석 선수는 뭐 엄청난 자신감이 뭐 플레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아, 박정남 선수는 굉장히 아깝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바로 뽑았으면은 진짜 혹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오늘 그 약간의 차이 이렇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박정석 선수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큐브 테러스 마이큐브 승리를 거두면서 박정석 2대1로 앞서나갑니다.